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4.19 혁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4.19 혁명에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50년대 말부터 이제 60년대 초까지 미국이 이제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제 소련과의 냉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쇼윈더 정책을 썼습니다. 실제로 소련의 공산주의보다는 이제 민주주의를 더 좋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진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지지를 하게 되면서 그 뒷받침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미일 이런 군사관계, 안보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원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이런 관계를 좀 정상화를 시키려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나왔지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도 이제 전진기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주한미군 기지의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오게 되기도 하고 군사원조도 엄청 많이 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네, 이런 미국의 대한정책과는 반대로 이승만은 좀 약간 엇나가는 이런 독선적인 정책들도 많이 펼쳤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평화선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 평화선은 5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원래 그전에는 메가더 라인이라고 해서 45년 해방된 이후에 일본이 이제 어업을 하는 데서 이제 좀 경계선 더 여기를 넘어가서 어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계선을 정한 게 메가더 라인인데요. 그게 이제 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평화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미일 평화조약이 52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메가더 라인이 그러면서 무효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독자적으로 그냥 정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승만 라인을 하면서 독도나 이런 데까지 이제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 평화선을 정했을 때 미국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승만이 이걸 추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선박을 납포를 하게 됩니다. 일본 그 인들도 한 4,000명 정도를 이제 감금을 하고 억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44명 정도가 사명을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봤을 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해서 이제 한미일 이런 관계를 좀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데서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53년도에 이제 계속해서 휴전을 미국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교사 반대를 하면서 이제 북진 통일을 하겠다. 우리는 북진 통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단독 유엔군이 아니더라도 한국군만의 이런 단독으로 해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또 동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관제대모라고 하죠. 관제대모를 막 일으키면서 우리는 북진 통일을 원한다.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사실상 이때 휴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휴전선에서 하루만 해도 한 900명의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휴전을 하고 싶었는데 이승만이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평화선이나 휴전, 결사 반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미국의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제거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는데요. 그걸 그 작전 계획이 이제 에버레디 플랜이라고 하죠. 영어 그대로인데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계획입니다. 뭐 한국말로 상비 계획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에버레디 플랜을 좀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했는지 좀 살펴보면 한국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유엔군의 명령을 따르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의 명령에 반대하는 한국군 장교들을 충성스러운 장교들로 교체를 하고요. 반항하는 한국군 부대에 연료와 탄약 공급을 중단하고 이제 이승만에게 유엔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항하는 군과 민간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유엔군의 이름으로 군사 정부를 선언한다. 이게 에버레디 플랜의 이런 개괄적인 전개 과정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한국군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을 세운다는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군, 군부를 좀 주목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군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요. 이런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이 가가지고 군사교육 훈련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당시에 한국전쟁 중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미군의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군이 미군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좀 잘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좀 친해진 게 있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군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버레디 플랜은 실제로 실행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승만을 대체할 인물이 당시에 없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싶었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승만 이후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가게 됐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는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원조 경제 원조 정책을 이제 뭐 보수 진영 이런 쪽에서는 한국을 구한 미국의 엄청 훌륭한 정책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승만도 엄청 떠받들잖아요. 미국의 원조를 끌어들인 이승만이 진짜 국부다, 건국의 아버지다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이 경제 원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원조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남아도는 이런 인력 생산물들, 인력 농산물들을 이제 정부에 줍니다. 주면은 이 정부가 이제 물품을 기업이나 이런 데 상인들에게 물품을 배정을 하고 이 물품을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죠. 국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고 판매를 한 그 금액을 이제 한국은행에 주고 한국은행을 이 대충 자금이라고 해서 이 돈을 정부에 주게 됩니다. 네, 이 정부에 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충 자금이 엄청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54년부터 59년까지 한국 정부의 총 세입 중에 42%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충 자금이 근데 한국의 세입이잖아요. 한국의 세입이면 한국이 요구에 맞게, 이익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감시와 감독 아래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다시 미국이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정부에게 무상으로 주지만 국민들은 유상원조였던 거죠. 여기서 그림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기업에서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엄청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물품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뇌물을 엄청 주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숨은 돈인데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주고 이승만은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선 배정을 하고 독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판매할 때도 그냥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뇌물을 주고 하는데 돈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벌어들이기 위해서 독점을 하면서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재벌도 만들어지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얻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완전 직격탄이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은 식료품이나 농업생산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폭락을 하게 되면은 농사를 지어도 돈을 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아예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 농촌을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때부터 시작을 됐다고 보면 됐고요. 이렇게 무상원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 무상원조를 유상원조로 이제 50년대 말 57년, 8년 이때부터 이제 상업차관, 공공차관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상원조로 바꿨다는 거죠. 유상원조로 바꿨고 원조액수도 엄청 대폭삭감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9억 정도예요. 근데 57년에는 3억으로 줄어듭니다. 엄청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한 6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재를 제공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한번 쓰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소비재들을 많이 원조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회사가 35.4%만 정상 가동이 됐고 30.9%는 부분 조업 그리고 33.7%는 아예 가동이 중단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300공업, 밀가루, 설탕, 면진물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됐고요. 이렇게 공장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나오겠죠. 실업자가 400만 명에 육박을 했고 이 400만 명은 당시 총 노동 인구의 38% 정도라고 합니다. 38명이 아예 그냥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미국의 원조 실패 때문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승만의 악정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앞에서도 뇌물을 많이 받고 이제 재벌 위주의 이런 경제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으니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4.19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19 혁명에 대해서는 보통 3월 15일에 이렇게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를 먼저 많이 하는데 그 전에 2월 28일에 대구에서 학생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선거 유세할 때 가지 못하게 학생들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라고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해서 대구 학생들이 학교를 정치 도구화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고요. 그 이후에 이제 3월 15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대선이 있었는데요. 이때 부정선거가 엄청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뭐 사전 투표라거나 뭐 감시인이 들어간다거나 3인 혹은 4인이 묶어서 투표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정선거가 엄청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보고 마산에서 1차 마산 항쟁이 일어나요. 민주당이 이제 사전 투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1차 마산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마산 항쟁에서 그 경찰들이 총을 쏘게 되죠. 그러면서 한 8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발견이 되고 이때 그 시신을 본 많은 마산 시민들이 다시 분노를 해서 2차 마산 항쟁을 일으키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4월 13일에는 이제 이승만이 이런 마산 항쟁 이런 데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난동에는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정선거를 부정을 하고 다 빨갱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4월 18일에 집회나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에 이제 고려대에서 그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고려대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런 시위를 한 이후에 해산을 하게 되죠. 해산을 했는데 이제 정치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고려대 학생들을 다 폭력으로 해서 막 이런 사진이 유명하죠. 고려대 학생들이 좀 널브러져 있는 이런 사진이 유명한데 그렇게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4월 19일에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됩니다.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되고요. 서울대생들은 당시에 국회 이쪽으로 갔다 그러고 그 동국대 학생들이나 이런 몇몇 학생들이 이제 경무대 당시에 대통령이 있었던 경무대로 가게 됩니다. 이 경무대에서 이제 발포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4월 19일이 당시에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피해 화요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고 4월 25일에는 학생 피해에 보답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수단 한 300여 분이 교수단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이 쭉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그전에는 엄청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진 않았어요. 앞에 있었던 이런 마산 1차 마산 항쟁과 2차 마산 항쟁이 있었을 때는 그냥 유감 표명 정도를 하게 됩니다. 유감 표명 정도를 하고 딱히 엄청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체할 인물이 없었던 겁니다. 이승만을 대체할 인물을 딱히 찾지 못해서 그냥 묵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4.19 혁명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퍼져나가자마자 이승만 정권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승만을 원래 마음에 들어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승만을 좀 제거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이 조성이 되면은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 군부가 중립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 다들 많이 보셨죠? 25일 교수단 시위가 있고 난 이후에 탱크에 올라타가지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가두 행진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 한국 군부에게 중립을 지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포 행위를 최대한 자제시킨 거죠. 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 국군은 당시 미국의 이런 지배하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배하에 있기도 했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군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계엄군이었어요. 계엄령을 내려서 계엄군으로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계엄군들이 이제 충분히 시민들을 제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사력으로 제압을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위를 더 오히려 부추긴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한국 군부가 이제 이승만에게 등을 돌리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 월터 맥카나기가 이제 경무대를 방문을 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성명 내용은 이제 학생들의 분노 표출이 정당하다, 불만이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편을 들게 됩니다. 당시 미국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허터는 이제 주미 한국 대사,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 각서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항의 각서에는 이제 부정 선거가 있었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한국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4월 19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승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러나진 않았어요. 뭐 국무위원들도 다 사표를 냈고 했지만 계속해서 권력에 대한 끈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유당 총재도 사퇴를 하고 이기붕이 당시에 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었는데 사퇴를 시키면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퇴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승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카나기가 이승만과 직접 면담을 갑니다. 면담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온 연로한 정치가는 그의 책무로부터 벗어나서 존경받는 자리로 은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같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에는 정부의 부담을 젊은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 고 국민이 믿는 때가 한국에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대사관이 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냥 물러나라고 한 거잖아요. 너 물러나라. 너 물러날 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이 이제 등을 돌린 거죠. 그전부터도 물론 등을 돌렸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도 압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이 등을 돌렸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제 한국군도 이제 등을 돌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은 사태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일에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메카나기 주한미 대사가 이제 차를 타고 경무대에서 빠져나오는데 국민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미국이 이제 이승만을 굴복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를 뒤따라가면서 막 만세를도 부르고 막 환호도 부르고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그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보면은 그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은 이미 이승만 제거가 수건이었습니다. 계속 없애려고 했는데 대체할 인물이 없었고 또 그렇게 에버레디 작전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격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4.19 혁명을 삼아서 이승만 하야를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이제 자기가 세웠던 정권이에요. 사실 뭐 단독선거 치르면서 이제 4.3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이승만을 자신들이 세워놓은 대통령이지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없애버린다. 이게 아까 전에 에버레디 플랜이 만들어진 게 53년이거든요. 네, 엄청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없애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뭐 에버레디 플랜에 직접적으로 실행이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까 전에 여기서 에버레디 플랜에서 중요하게 봤던 거는 한국 군부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키워서 5.16 군사 쿠데타로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4.19 혁명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뭐 지금도 미국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거는 국민들이 민중들이 엄청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승리한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미국에 대한 본질을 몰랐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싸워서 미국까지도 몰아내는 이런 투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